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지적장애의 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리즈로 지적장애의 치료 가능성과 올바른 치료법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차례 이거 연강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편인데 부제가 지능은 변화 가능할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지능은 변화 가능할까? 그리고 지적장애는 정말 치료가 가능할까?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먼저 총론적으로 이 지적장애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 겁니다. 사실 오늘 강의 어찌 보면 근본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지능의 고정불변성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게 지능은 이게 대략 보니까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1930년대까지 어쨌든 비네라는 사람이 1910년대쯤에 이 전쟁에 참여할 군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출연하기 위해서 지능 검사라는 도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능 검사라는 도구가 비네가 만든 이후에 이게 사회생활에서도 그들의 능력을 갖다 예상할 수 있는 평가도구로서 굉장히 이제 대중화되고 일상화적인 평가도구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지능 평가 이후에 지능은 한 1930년대, 4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지능 고정 불변론을 갖다 뒤집는 아주 획기적인 연구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스킬스와 다이의 연구입니다. 이게 지능의 변화를 갖다 입증한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략 연도수가 어쨌든 1940년 바로 직전일 거예요. 39년도, 37년도 뭐 이쯤인 걸로 같아요. 기억에. A study of the effect of differential stimulation on mentally retarded children. 이게 뭐냐면은 지적장애, 지적으로 정신상으로 지체가 되어 있는 발달이 안 되고 지체되어 있는 어린이들이죠. 그러니까 지적장애 어린이들에게 differential stimulation, 다른 위에 자극을 주었을 때에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연구예요. 이게 이 고아원에서 일부 아이들을 갖다가 띄어냅니다. 고아원에서 성장 중인 아이들의 일부 아이들을 갖다 띄어내갖고 그 아이들한테 색다른 자극을 주고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상 자극이 적은 양에 갖다 방치하면서 2년간 관찰합니다. 이게 글쎄요. 이게 옛날이니까 이런 연구가 가능했지. 지금 이런 연구가 된다라면은 이거는 어찌 보면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지능 변화에 대한 연구가 이 스킬스와 다이위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논문이 있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지능 검사를 합니다. 어린 애기들 중에. 가장 어린 애예요. 논문은 이게 초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1세에서 2세까지 정도니까 대략 36개월 미만의 어린이 아이까지 같아요. 12개월은 넘었고 36개월 미만의 아이들 중에 13명 정도의 아이들 갖다가 고아원에서 발탁을 하는데 정신이 지체된 고아원 어린이를 발탁합니다. 이때 이거 쿨만 비네의 도구를 이용해 갖고 지능을 갖다 추정을 하는데 대략 IQ가 64, 지능이 64 정도니까 경도의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을 갖다가 이제 발탁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갖다 고아원 밖으로 해갖고 어떤 내서 따로 양육을 합니다. 따로 양육을 하도록 하는데 이 애들한테 되게 좋은 두 가지 장치를 마련한 게 뭐냐면 조금 나이가 약간 더 많아요. 그리고 밝은 소년, 성격이 소녀들. 이게 아이들한테 되게 다정하게 자극을 갖다 활발하게 줄 수 있는 소녀들 두 명인 걸로 기억돼요. 두 명을 갖다 13명씩 같이 생활하도록 집어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소녀들이 생활 중에 일상적인 자극이 계속 가는 겁니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성인들도 한두 명이 아니라 다양한 성인들과 교류를 갖다 활발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경험적 제공이 된 거예요. 그룹 2는 이 12명의 어린이는 따로 이제 측정을 했는데 고아원에 머물면서 기른 거예요. 그대로 고아원에 머물면서 기르는데 지능을 갖다가 어떤 정도냐면 평균 지능인데, 그러니까 지적 장애를 벗어난 정도 수준의 아이들을 갖다 뽑았습니다. 하지만 높지 않은 정도, 아주 그러니까 높지 않은 정도로 해서 87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이 경계성 지능을 갖다 이제 약간 그 정도의 아이들이에요. 경계성 지능을 갖다 약간 넘는 정도, 뭐 요 정도의 지능을 갖는 아이들로를 뽑아서 고아원에서 이제 양육시키는데.
성인들과의 접촉이 굉장히 적은 상태를 갖다 그대로 유지시켰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극에서부터 어느 정도 감소시킨 대로 양육을 한 거죠. 아, 이게 뭐 이 12명 그 자극을 갖다 오히려 차단시킨 12명은 이쪽은 굉장히 잔인한 거죠. 이건. 그래서 지금 이런 설계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1930년대니까 가능한 이 연구입니다. 이게.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이런 연구 끝에 2년 뒤에 지능 평가를 다시 했더니 놀라운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룹 1. 예? 이 IQ 64에서 출발했던 이 그룹 1은 평균 IQ가 2년 뒤에 92로 올라갔어요. 이건 굉장히 정상적인 지능으로까지 회복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룹 2는 또 놀라운 역전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지능에 손실이 있었어요. 지능 87 정도였는데 지능이 60.5로 이 경도 지적 장애 수준으로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자극력을 줄여버리니까. 이러면서 현저한 상승과 손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이거 논문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아, 사실 이 논문은 좀 약간 그 몇 가지 그 뭐야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어린 아이들의 지능을 어떻게 측정했을까, 이것이 얼마나 정확할까, 그리고 얼마나 이 과정 자체가 평가 자체가 객관적으로 될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2년간의 그 연구 실험 통해서 지능이 올라갈 수 있고 지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건 입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이후에 아 지능도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 어느 일반화됩니다. 일반화됐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이제 보면, 지능은 무조건 바뀔 수 있어. 고도지적장애도 치료하면 막 좋아져. 지능이 막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이 연구에 몇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스킬스자다의 연구의 시사점은 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대상으로 한 그 연구 그룹은 이 경도지적장애나 경계성 지능이 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중증의 지적장애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변화될 가능성이 이 사람들이 연구 설계할 때 아 경도의 지적장애가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과 알고 이 연구 실험을 갖다 설계했다고 봐야 됩니다. 즉 중등도나 심한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지능 자체가 변화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네, 즉 중증의 지적장애는 지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걸로 봐야 되고요. 경증의 지적장애는 치료 후에 장애를 벗어나는 사례는 많은 걸 통해서도 역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 이 경도의 지적장애나 그다음에 이 경계성 지능장애 같은 경우는 놀이와 교육적 경험 자극이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질 경우에 그에 따라서 지능이 변화된다는 거죠. 즉 교육적인 효율성과 질이 지능의 변화 가능성을 갖다 높여낸다는 것을 갖다 의미합니다. 경험 제공이 가능되면 지능도 늘어난다는 것. 즉 지능 자체는 경험을 통해서 놀이와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가변성 자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연구에서 이 사람들이 설계를 할 때 10살, 20살 된 사람,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설계하지 않았던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이가 어린 영유아에서 이 연구를 설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능의 변화의 가능성 자체는 이 영유아 시기에 굉장히 높은 겁니다. 학령기만 돼도 지능 변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물론 올라는 갈 수 있지만 지능 변화의 폭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만 7세 이하일 때가 가장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 연구는 만 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한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의 과정을 보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지능은 높아져 갑니다. 뒤에도 이제 얘기할 건데요. 그런데 만 7세까지 변화폭이 가장 크다고 보고 그 이후로는 변화폭이 둔화됩니다. 그러니까 지능 자체의 변화 가능성은 첫 번째 나이가 어려야 된다. 두 번째 경계성 지능이라든지 아니면은 경도 지적장애라도 아주 경도의 경우에 이 IQ를 갖다 높여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IQ를 높여내는 힘은 다양한 사회성 자극과 경험 자극, 교육적 자극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스킬스와 다이의 연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능은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확인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연령대, 어떠한 지능 상태에서 변화가 가능한지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지능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레벨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또 확인할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진짜로 고민해 봐야 될 건 정말 지능이 변한 걸까? 지능은 정말 변하는 걸까? 지능 평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닐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다가 가져봐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IQ 평가라는 그 평가 방법이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까 하면은 그렇지 못하라는, 그러니까 개연성 상태는 굉장히 높지만 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IQ 평가라는 도구가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라는 것은 명확하고도 과학적인 이 결론들입니다. 개연성조차는 조차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들을 갖다 보여줄 수 있지만 정확한 반영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지능이 이 변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면 우리 두 가지 고민해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연구에서도. 이 첫 번째는 지능 평가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현존하는 지능검사는 경계성 지능이나 경대 지적장애의 능력을 갖다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중 다음번에 이제 치료편에서 정확하게 얘기할 텐데 여러 가지 감각장애나 상호작용이 한계가 있을 때 지능평가가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스케스나쿠만의 이 연구에서 아이들이 지능이 높아진 것들이 진짜 지능이 높아진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감각장애나 이게 교류 능력 자체가 개선되면서 지능평가에 대한 반응률이 좋아졌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즉 지능평가라는 평가 도구의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뭐냐면 지능이 변화를 하는데 이게 아주 높은 아이들이든지 아주 낮은 아이들이든지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말고 이 평균에서 이 중간에 있는 경계성 지능이나 이 평균상에 있는 그 이러한 지능에서는 지능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변화가 잘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요 가능성들을 갖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케스와 나이의 연구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죠. 둘 중에 어떤 것들인지 간에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는 없는데 둘 다의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능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이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경계성 지능이라면 어린 나이에 조기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가 결합된다면 지능은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즉 지능 평가라는 도구는 IQ는 매우 고착적인 안정적인 평가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착되어 있지도 않고요. 매우 과합리적이고 매우 필연적이고 안정적인 평가 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수한 조건이라면 변화 가능성이 있는 매우 불안정한 평가 도구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능은 지능을 통해서 지적 장애를 갖다가 평가하는 게 옳은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적 장애를 갖다 치료한다는 것이 IQ를 높이는 것이 치료일까? 지적 장애를 치료한다는 것이 아니면 사회적인 적응 능력을 높이는 게 치료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그 지적 장애를 치료할 때 이제 생기는 어려움들이 뭐냐면 이 막 치료해서 애가 좀 똘망해지는 느낌인데 희한하게 지적 그 IQ 검사를 하면 크게 올라가지 않은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적 장애의 기준은 IQ로 해야 될지 아니면은 실제 사회 적응적인 능력을 갖다가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될지 갖다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이 경도 지적 장애에서는 IQ는 특히나 경도 지적 장애나 경계성 지능에서는 IQ가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실제 사회 적응 능력을 정확히 반영해내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IQ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합리적인 의미를 갖다가 갖고 있는 평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경도의 지적 장애나 경계성 그 지적 장애에서 경계성 지능에서는 이 친구들이 사회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보일 수 있을지, 사회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를 IQ를 통해서 평가하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고 타당성들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게 의미예요. 그러면 결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도 지적 장애든 지적 경계성 지능을 갖다가 치료하면서 호전도를 갖다 평가를 할 땐 IQ라는 평가 도구보다는 이들이 실질적인 사회 적응 능력, 실질적인 학습 능력의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라는 게 보다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의문,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지적장애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결론을 갖다 이런 거예요. 지능은 안 변하지만 적응 능력은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경계성 지능이 있다든지 경도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열심히 나이 어린 나이에 열심히 치료하면 지능이 바뀌는 케이스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능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도 IQ는 평가에서 동일하게 나오지만 사회적인 적응 능력에서는 현격한 향상이 돼서 정상적인 생활로 보이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높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입증된 게 이 루터라는 사람이 1976년에 와이트 섬이라 해서 시행한 연구인데요. 이 사람이 그 9살에서 11살 그 섬에 그 살아가는 아동 중에 9살에서 11살 정도의 아동을 IQ만으로 지능 검사만으로 기준을 해서 지적 장애를 갖다 선발해 보니까 2.5% 정도가 지적 장애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적 장애라는 기준을 갖다가 다시 한번 IQ가 아니라 실제 생활을 해가면서 자력으로 생활은 하기 어렵고 자력으로 사회생활이나 학습생활은 하기는 어렵고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만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아이들을 지적장애라고 평가한다는 것. 즉 실질적인 사회 적응 능력을 평가해 보니까 지적장애라고 진단될 수 있는 사람은 1.3%로 유병률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즉 이게 뭐냐면 아 이게 지능이 낮게 평가한다 된다 해도 실제적인 사회적인 능력은 멀쩡한 경우가 많다. 이 얘기는 경도 지적 장애나로 평가가 되더라도 50% 정도는 사회적인 적응 능력에서 별다른 정상적인 지능에 비해서 크게 부족하지 않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으로 있을 수 있는 수준까지 좋아지고 치료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경도 지적 장애로 판정된 사람 중에 절반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릴 때는 좀 부족하더라도요. 나이를 먹으면서 지속적인 발전 양상을 보인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이 지능이 보면은 1세부터 10세까지 거의 직선적으로 발달을 성장을 이렇게 하고요. 10세를 넘어가면서 완화가 이렇게 점점 둔화됩니다. 성장은 계속합니다. 근데 20세까지는 동작성 지능이 계속 높아지고요. 30세까지는 언어성 지능도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략 지능이라는 게 20세까지는 꾸준히 상승을 하고요. 7세, 8세까지는 아주 고속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속성장. 그래서 이때가 치료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7세 미만이 치료의 어찌보면 황금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7세 넘어서부터는 교육을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이 그래프 그 지능 발달을 갖다 꾸준히 보장을 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0세 정도까지는 굉장히 어느 정도 보면 지능 발전의 정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9세, 10세 때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지적장애 유병률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9세, 10세 때에 얘가 경도 지적장애네 이렇게 평가가 돼요. IQ도 그렇게 평가되고 아니면 그 학습 능력에서도 아니나 그 사회적인 적응 능력에서도 지적장애라고 평가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오히려 굉장히 좋아져서 이 지적장애 수준을 갖다 벗어나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의미해서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학령 후기에도 점점 감소해서 성인기는 급격한 감소 양상을 보이니까 경계성 지능과 경도 지적 장애는 서로 지능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적절한 교육과 치료가 결합된다면 지적 장애 진단을 벗어나 정상 범주에 의해 사회생활의 적응도를 갖출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두 가지입니다. 지적 장애에서 지능은 변화될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어떤 나이냐면 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 만 7세 미만의 어린이들 때 지능의 변화를 목표로 치료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지능의 그리고 이 대상은 경도 지적 장애나 아니면 경계성 지능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만 7세 이전에는 지능 발달을 갖다 목표로 치료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만 7세 이후가 넘어지가 간다면 이 지능 자체의 변화를 갖다가 목표로 하긴 점점 어려워진다고 봐야 되고요. 하지만 실질적인 그 사회 적응 능력과 실질적인 학업 능력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수행 능력에서는 지적인 장애 능력 수준을 벗어나던 것들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치료 가능성은 열려있다. 경도 지적 장애와 경계성 지능에서 치료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 강의에서 어떻게 치료를 갖다 대할 것인가. 치료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해서 연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